네가 채식주의자가 된 건 채식주의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냐? 황당한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응수할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래서 진화심리학이나 행동유전학이 사이비 과학이라고 덧붙이는 사람도 있겠지. 우선 채식과 채식주의를 내 나름대로 정의해볼게. 육식을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거나 남들보다 훨씬 덜하는 것으로 채식을 정의할 거야. 도덕적인 이유로 자신이 채식을 하거나 남에게 권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채식주의를 정의할 거야. 특수한 병이 있어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 채식을 하는 경우에는 채식주의가 아니야. 알 수 없는 이유로 고기만 먹으면 토해서 채식을 하는 경우에도 채식주의가 아니야. 불교 승려가 채식을 하는 것까지는 채식주의에 포함시킬 거야. 많은 것들이 채식주의 유전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어. 네 가지 정의만 살펴보자. 첫째, 자연 선택과 적응을 끌어들여서 정의할 수 있어. 과거 환경에서 도덕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도록 만드는 유전자 MV가 있었다고 하자. MV를 품고 있던 동물이 도덕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 덕분에 더 잘 번식했다고 하자. 이럴 때 MV를 적응론적 의미에서 채식주의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정의한 채식주의 유전자가 인간에게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여. 여기에서는 순전히 이해를 돕기 위해 채식주의 유전자에 대한 진화 시나리오를 제시해볼게. 어떤 일부다처제 문화권에서 대처승 불교, 즉 승려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불교가 지배한다고 하자. 남자 승려가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아서 일반인보다 아내의 수가 대체로 많다고 하자. 도덕적인 이유로 육식을 피하도록 만드는 유전자 MV를 품고 있는 남자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남자는 승려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야. 그러면 대체로 아내가 상대적으로 많겠지. 그렇다면 그 유전자 MV가 대체로 잘 복제되겠지. 이런 진화 시나리오가 성립한다면 MV를 적응론적 의미에서 채식주의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둘째, 모든 문화권에서 유전자 UV를 품고 있으면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자. 이럴 때 UV를 채식주의 유전자로 부를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런 의미의 채식주의 유전자가 인간에게 있을 확률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 같은 유전자 자리에 있는 V와 C를 비교할 거야. 채식주의가 어느 정도 유행하는 문화권에 대해 생각해보자. 유전자 V를 품고 있으면 C에 비해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자. 이번에는 원시 부족처럼 채식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는 문화권에 대해 생각해보자. V가 채식주의와 관련하여 힘을 전혀 쓰지 못할 거야. 어차피 V의 경우에도 C의 경우에도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은 0%니까. 셋째, 어떤 문화권에서 같은 유전자 자리에 있는 유전자 VMA와 VMI를 비교할 수 있을 거야. 이때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이 50%가 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VMA를 품고 있는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이 50%를 훨씬 넘는다고 하자. 반면 VMI를 품고 있는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은 50%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하자. 이때 VMA를 채식주의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런 의미의 채식주의 유전자가 현재까지는 인간에게 있을 확률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채식주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유행하는 문화권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 넷째,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 한정해서 유전자의 효과를 따질 수 있어. 이때 과반수 여부가 아니라 상대적 비율을 따질 수 있어. 어떤 유전자 자리에 유전자 V와 C가 있다고 하자. V를 품고 있는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이 C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하자. V의 경우에는 10%인 반면 C의 경우에는 1%라고 하자. 그럴 때 V를 채식주의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V를 품고 있는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을 확률은 90%나 되지. 따라서 셋째 의미로 정의하면 V는 채식주의 유전자가 아니야. 하지만 C의 경우보다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이 10배나 많다는 의미에서 V는 채식주의 유전자야. 나는 이런 넷째 의미의 채식주의 유전자가 인간에게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 채식주의가 상당히 유행하는 문화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유전자 N이 구역질을 평균보다 훨씬 많이 일으킨다고 하자. 고기가 채소보다 훨씬 더 빨리 상하는 경향이 있지. 따라서 N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주로 고기를 보거나 먹을 때 구역질을 일으키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채식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거야. 어차피 고기를 보면 구역질을 일으킬 때가 많기 때문에 채식주의를 받아들여도 남들보다 손해를 덜 보거든. 그렇다면 유전자 N은 구역질 유전자이기도 하지만 채식주의 유전자이기도 할 거야. 어떤 유전자 S가 동정심을 강렬하게 만든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동물을 향해서도 동정심을 남들보다 더 강하게 느끼겠지. 채식주의가 유행하는 문화권에서 채식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을 거야.
그렇다면 유전자 S는 동정심 유전자이기도 하지만 넷째 의미로 정의한 채식주의 유전자이기도 할 거야. 어떤 유전자 M이 도덕성을 남들보다 강하게 만든다고 하자. M을 품고 있는 사람과 품지 않고 있는 사람이 채식주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M을 품고 있는 사람이 채식주의를 더 잘 실천할 거야. 왜냐하면 도덕성이 더 강하니까. M을 품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쉽게 채식주의를 포기하겠지. 육식 본능이 도덕 본능을 압도할 때가 상대적으로 많을 테니까. 그렇다면 M은 도덕성 유전자이기도 하고 채식주의 유전자이기도 할 거야. 어떤 유전자 R이 반항심을 남들보다 강하게 만든다고 하자. 어떤 문화권의 채식주의자들이 소수인데 채식주의를 조롱하는 분위기가 그 문화권을 지배한다고 하자. R을 품고 있는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반항심이 강하기 때문에 채식주의에 대한 조롱에도 별로 굴하지 않을 거야. 따라서 자신의 채식주의 신념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겠지. 그렇다면 R은 반항심 유전자이기도 하고 채식주의 유전자이기도 할 거야. 똑같은 유전자 R이 다른 문화권에 있다면 어떨까? 그 문화권에서는 90%가 채식주의자야. 그리고 소수파인 안티채식주의자들이 조롱을 받지. R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안티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반항심이 강하기 때문에 안티채식주의에 대한 조롱에도 별로 굴하지 않을 거야. 따라서 자신의 안티채식주의 신념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겠지. 그렇다면 R은 반항심 유전자이기도 하고 안티채식주의 유전자이기도 할 거야. 유전자의 효과를 평가할 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채식주의 유전자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히 고을 때리지? 하지만 넷째 의미로 채식주의 유전자를 정의한다면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는다고. 물론 여기에서 날림으로 제시한 가설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영상의 초점은 유전자 개념의 분석이지 구체적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그리고 넷째 의미로 어떤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를 정의하는 것이 제법 쓸모가 있어 보여. 유전학에는 다면 발현이라는 용어가 있어. 한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의 형질들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말하지. 다면 발현 개념을 상당히 느슨하게 정의한다고 하자. 알이 반항심도 강하게 만들고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도 높이는 것은 다면 발현이야. 알이 반항심도 강하게 만들고 안티채식주의자가 될 확률도 높이는 것 역시 다면 발현이지. 이제 유전학 공부가 쬐끔은 되었을 거야. 그리고 개념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깨달았을 거야. 그렇다면 분석 철학 공부도 쬐끔은 된 거야.